샴페인하고 굴 함께 먹으면 감칠맛이 나지. 최고죠. 우리처럼. 페어링 궁합이 일품이긴 하지. 우리 궁합은 좀 더 맞춰와야겠지만. 아니죠? 무지시지. 근데 레몬이 집중력 높이는데 좋다잖아. 이혜원이 얘기라면 머리 많이 써야 되니까. 아차, 이혜원이 오늘 내 병원 찾아왔어. 다짜고짜 너랑 잡은 손 놓으라고 하더라. 약점 잡힌 거 있니? 약점은요, 이혜원이 걘 내 같이 동생인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. 분명 네가 이혜원이 이길 거야. 너 배도원이 좋아하는구나. 너 아름답고 뻔뻔하고 욕심이 많은 여자라서 호기심이 좀 들긴 하죠. 호기심이 진심이 되기도 하지. 제비서가 YJ 정관 뒤져서 중요한 수사하러 왔어. 아, 난 우리 의원님 당내 경선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당원도 뒤치다꺼리하느라 정신없어서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. YJ 정관에 이사회 대의원이 건강 문제로 대의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임된다는 조항이 있어. 유니철이 여사님한테 주식 양도 받았을 땐 이미 뇌종양이었으니까 대의원 자리 내려놔야 하고 주식 양도 계획도 무효지. 그럼 제가 YJ 이사에 등재되고 대의원으로 등극하는 건가요? 유니철한테 빼돌린 무기명 채권 문제부터 정리가 되어야지. 5천만 달러 돈 세탁하려면 시간 걸릴 테고 민 여사님은 아직 절 못 믿으실 테고 전 하루라도 빨리 YJ 입성해야 되고.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 없는 문제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생각해냈어요. 거기다 숨겨뒀어? 야, 뭐 하는 짓이야? 재판 드렸으니까 저 이사회에 앉힐 이유 충분하죠?